자, 이번에는 be 뒤에 from이라든가 at 뭐 in 이런 전치사가 오거나 또는 be 뒤에 there, here, back, home 이런 부사가 와가지고 어디 어디에 가다 또는 뭐 오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예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They were from Seoul. 그랬죠? They were from Seoul. 그들은 서울에서 were 왔다. They were from Seoul. 그들은 서울에서 왔다. 이게 과거에서 이게 오가 온 거죠? They 안데 현재라면 안데 이 과거기 때문에 이제 오가 된 거죠. They were from Seoul. 그들은 서울에서 왔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mom, I'm home. 엄마, I'm은 I am의 줄임말이죠. I'm은 I am의 줄임말입니다. 엄마, 저 집에 왔어요. 요 am이 왔어요. 오다의 뜻으로 쓰인 거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I'll be home by 10. 자, I'll be home. 저는 집에 있을 거예요. By 10. By 10이니까 뭐예요? 10시. 예, 10시까지 I'll be home. 집에 올 겁니다. 집에 있을 겁니다. 집에 올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I will be right back. 그렇죠? I will be right back. 자, 나는 right이니까 뭐예요? 곧바로, 바로. 나는 I will be right back. 바로 back이니까 뭐예요? 돌아오다. 올게. Will be 올게. Will be back. 돌아올게. 그래서 나는 곧바로, 바로 돌아올게. 자, I will be there soon. 나는 곧 내가 곧 거기로 이때는 올게가 아니라 거기로 올게가 아니라 거기로 갈게. will be 갈게가 되겠죠. 가다. 가다의 뜻으로 쓰인 be가 되겠어요. 이때는요. I will be there. 내가 갈게. soon. 곧 거기로 갈게. 다음 보겠습니다. I'll be back when you want to see me. I'll be back. 내가 be back. 돌아올게. 응? 내가 돌아올게입니다. 올게. 돌아올게. When you want to see me, 네가 나를 보고 싶을 때, 네가 나를 보고 싶을 때, 내가 돌아올게 이런 뜻이죠. 다음 보겠습니다. I'm here. 나 여기 왔어요. I'm here. 나 여기 왔어요. 나 여기 있어요. I'm here. To see him. 그랬죠? 그를 보기 위해. 목적격으로 쓰인 to죠. 뭐뭐 하기 위해서. 나는 그를 보기 위해서 여기에 왔다. 여기에 왔다. 나는 그를 보기 위해 여기에 왔다. I'm here. 나는 여기에 왔습니다. To tell you something.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뭐 하기 위해서로 쓰인 to겠죠. 너에게 뭔가를 something이니까요. 너에게 뭔가를 말해주기 위해서 말하기 위해서 여기 왔어. 너한테 뭔가를 얘기하기 위해서 여기에 왔어.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Have you ever been to Seoul? 그렇죠? Have you ever been to Seoul? 자, have been이죠? Have been이니까 현재 완료죠? 너는 서울에 가본 적이 보다 간 적이 있냐? 넌 서울에 가본 적이 있니? 예, 그런 뜻이죠? 넌 서울 가본 적 있어? 이런 뜻입니다. Have you ever been to Seoul? 너 서울에 있어 본 적이 있냐? 가본 적이 있냐? 또 경험을 나타내는 거죠? 경험을 나타내는 건데, 요거는 이제 지금 결국은 이게 이제 현재 완료라는 게 어떤 지금까지와 관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너 서울에 가본 적 있냐 이런 거겠죠.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What time will you be home? What time will you be home이니까요. 몇 시? What time 몇 시죠? 몇 시에 너는 집에 올 거니? 여기는 올 거니죠? What time? 몇 시에 will you be home? 집에 오다. 올 거야? 올 거니? 이런 뜻입니다. What time will you be home? 몇 시에 너 집에 올 거니? 그 다음 보겠습니다. Try to be on time 그랬죠? Try to be on time이니까 뭐뭐 하려고 하라는 거죠? Try가 try to be on time. On time 뭐야? 정각에, 정시에, 제 시간에 이런 뜻입니다. On time은 정각에, 제 시간에 뭐 정각에 오도록 비가 오도록이죠? 오도록 해라. 오도록 노력해라. 오도록 해라. 정각에, 정시에 오도록 해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비 뒤에 전치사라든가 또그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가 와가지고 어디 어디로 가다 또는 어디 어디에 오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경우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이제 우리가 아까 이제 그 어디 어디에 있다 뭐뭇이 있다 라는 뜻으로 이제 살펴봤었는데, 그걸 조금 더 그런 구문 중에서 대표적인 거, There is, there are. 이거 한번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 구문 굉장히 많이 나오죠? 아주 그책 읽을 때, 책 읽을 때 보면 굉장히 많이 이 구문이 나오는데, 영어로 된책볼 때요. There is 다음에는 이제 단수 명사를 써주고요. There are 다음에는 이제 복수 명사를 써주게 돼 있죠. 뜻은 뭐뭇이 있다. 뭐뭇이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예문 보겠습니다. There is a new student in our class. There is 있다. 누가 있냐? A new student. 새로운 학생 한 명이 있다. In our class. 우리 반에 새로운 학생이 한명 있습니다. There is a train at 10:30. 10시 30분에 기차 한 대가 있습니다. 기차 한 대가 있습니다. 기차 한 대가 갑니다. 이런 뜻이겠죠? 기차 한 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There is a rule in our society. There is a rule이니까 있습니다. A rule, 규칙. 규칙이 있습니다. In our society는 우리 사회에 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There is not a restaurant in this hotel. There is 여기 not이잖아요. 없다는 얘기죠. 있다가 아니라 not이 나왔으니까요. A restaurant 식당이 없다. In this hotel 이 호텔에는 식당이 없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Is there a piano in your house? Is there 있습니까? A piano. 피아노가 한대 있습니까? In your house. 여러분 집에는, 너희 집에는 피아노가 있니? 피아노 한 대가 있니? 이런 뜻이죠. 다음 보겠습니다. There will not be time to see a movie. 자, not be죠. not be니까 없다는 얘기죠. time 시간이 없을 거야. 없을 거야. 여기 will이 있으니까 뭐뭐일 거야죠. not be인데, 근데 there is면은 있단데, 지금 아까 이 will not이잖아요. 뭐뭐일 거단데 이게 not이 붙었으니까 없을 거야. time 시간이 to see a movie 영화를 볼 요게 이제 후치수식으로 요렇게 타임을 꾸며주죠. 뒤에서 영화를 볼 시간이 없을 거야. 이렇게 뜻이 되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There must be another way. 여기는 must 뭐뭐임에 틀림없다. 그러니까 분명히 뭐뭐하다, 뭐뭐임에 틀림없다 이런 뜻이잖아요. Another way 다른 방법.
another way니까 뭐예요? 다른 방법, 다른 어떤 해결책이, 다른 해결책이 있을지도 모른다. must가 의무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어떤 강한 추측을 나타내기도 하죠. There must be another way.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있을 거야. 있다, 있다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There might be easy solution. may가 뭐죠? 아, my, 이, 이, my, 저기, may의 과거죠? might이 뭐뭐일지도 모른다. 뭐뭐일지도 모른다. 쉬운, easy가 쉬운이잖아요, 그죠? 쉬운 솔루션이니까 해결책. 자, 쉬운 해결책이 해결 방법이 B 있을지도 몰라. 그런 뜻이죠. 있을지도 몰라. may, might은 뭐뭐일지도 모른다라는 뜻입니다. 있을지도 모른다. 다음 보겠습니다. live like there is no tomorrow. live 이거 뭐죠? 살아라. 살다잖아요. 근데 또 like라는 동사가 왔을 올수 있을까요? like 더 좋아하다. 동사잖아요. 동사가 한 문장 안에 동사가 두 개가 되면 안 됩니다. 두 개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like는 동사가 아니라 전치사죠. 뒤에 전치사로 쓰인 거겠죠? 뭐뭐처럼, 뭐뭐 같이 이런 뜻이죠? 좋아하다란 그 동사가 아니고요. 동사 연이어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like는 전치사로 쓰인 거예요. 뭐뭐처럼, 뭐뭐 같이. 자, 라이브. 살아라. 살아라. 어떻게 뭐뭐처럼 살아라? There is no tomorrow니까 뭐예요? 내일이 there is인데 있다잖아요. 근데 앞에 이 뒤에 no가 쓰여있잖아요, 그죠? 내일이 있는 것처럼이 아니라 no가 있으니까 내일이 없는 것처럼,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살아라, 살아라. Live like there is no tomorrow.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살아라. 자, 그 다음. 여기 there used to be a bookstore here. There used to be a bookstore here죠. 여기 used to는 뭐 예전에 있었다라는 이제 식으로 많이 쓰입니다. 예전에 학원 했다. 예전에 뭐 학원 했다. 자, there used to be a bookstore here. 여기에 bookstore니까 뭐 서점이죠. 서점 하는 개가 서점이 하나 B 있곤 했다. 여기 있었다. 여기 있었다는 얘기죠. 여기 있었다. 다음 보겠습니다. There should be a house where there is a bank now. 그렇죠? There should be a house where there is a bank now. Should be a house. 집이 하나 있었을 거야. Should는 추측, should도 이제 추측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should. 예전에 여기 집한 채가 있었을 거야. Where there is a bank now. 그렇죠? Where there is a bank now. 지금 a bank니까요. 지금 은행이 있는 곳에 예전에 집이 한채 있었을 거야. 이런 뜻으로 쓰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비동사의 뜻 여러 가지를 지금 자세한 좀 예문과 같이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비동사의 뜻, 비동사의 쓰임, 이런 걸 제대로 알면은 영어 공부에 30% 정도는 저는 이미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이 비동사에 대한 거잘 학습하셔가지고 생활 영어라든가 또는 뭐 영어 책을 읽을 때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